이제부터 우리가 이 씬에 있는 물체들 끼리가 내 충돌을 검사할 수 있는 구조를 추가할 건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좀 시간이 걸릴 거야, 작업하는데.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서 나갑시다. 자, 그럼 일단 이제 충돌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충돌. 물체와 물체끼리의 충돌을 구현을 하고 싶은데, 서로 부딪혔다는 걸알수 있어야겠죠. 서로가 딱 부딪혔을 때. 그럼 그럴 때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 나 얘랑 부딪히면, 뭐, 게임으로 치면은, 뭐, 데미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부딪힌 거는 내가 얘를 밀면, 뭐, 문이 열린다든지, 아니면 포탈 위에서 서 있으면 내가 다른 쪽으로 뭐 워프를 한다든지, 막 이런 식의 어떤 상호작용의 그 트리거, 그러니까 상호작용의 그 촉발점으로 어떤 충돌을 그 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충돌 없이 우리가 뭔가 좀 재밌는 게임을 만들기는 어려워. 장르의 선택이 거의 대폭 줄어들어요. 충돌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게임? 뭐 퍼즐 게임 정도? 그러니까 충돌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근데 단순하게 그냥 충돌을 했다 안 했다 정도로만 알림이 온다면은 또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효과를 주기가 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너랑 나랑 충돌을 하면 나는 너한테 뭐 데미지를 준다. 이런 코드를 내가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충돌했어. 그럼 계속 충돌하죠. 근데 이 DT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매 프레임마다 진행량. 매 프레임마다 그 오브젝트들의 그 진행량이 있기 때문에 딱 충돌한 순간부터 업데이트가 계속 돌아서 한 10번 정도, 10프레임 정도 얘랑 나랑 충돌을 유지했어. 10프레임 정도. 우리 게임 프레임 막 2, 300프레임 나오고 있어. 근데 충돌 중일 때마다 매 프레임마다 얘한테 데미지를 줘버려. 그럼 빠른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데미지를 엄청 많이 주고 나오겠죠. 막 그냥 긁어버리고 나오겠지. 느린 컴퓨터는 충돌했네? 몇번 충돌을 유지하지 않아, 몇 프레임. 그러면 내가 데미지를 10 준다고 적어놨는데 어떤 컴퓨터에서는 막 1000을 주고 나와. 지나가면서 데미지 1000을 넣고 빠지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조건을 내가 어떻게 했어? 충돌하면이라고 했거든. 충돌하면.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조건들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자면 이두 충돌이 다시 떼졌다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한 번에 충돌을 유지할 때는 이걸 한 번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빠져나갈 때까지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충돌에서의 필요한 이벤트는 뭐냐면 두 충돌체가 딱 충돌한 그 순간, 두 충돌체가 충돌한 그때 그 순간, 그때 한번 알림이 가야겠죠. 충돌을 진입한 순간. 여기에서 내가 조건을 거는 거야. 충돌 진입했을 때뭐 데미지를 10 준다. 그 다음부터는 충돌을 진입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충돌 중인 거기 때문에 이건 충돌 진입 이벤트가 아니야. 그러다가 둘이 충돌을 딱 벗어나는 순간이 있겠죠. 그 시점. 그때 프레임이 있겠지. 둘의 충돌이 벗어나지는 시점. 한 번이라도 다시 벗어났다가 다시 붙어야 요 충돌 진입이 다시 재호출될 거라고. 이 충돌 진입 함수는 항상 뗐다가 다시 붙을 때 그때만 발생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요때 작업을 처리해 놓으면은 무조건 한 번에는 한 번만 동작을 하겠죠. 내가 작업해놓은 코드가. 한번 충돌에는 한 번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충돌 이벤트를 세 종류로 분리할 거예요. 마치 우리 키 입력 이벤트처럼 처음 딱 둘이 충돌했을 때, 충돌을 지속적으로 유지 중일 때 발생하는 이벤트, 그러다가 충돌을 딱 벗어났을 때, 이세 종류 이벤트를 관리해서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함수로 그 알림을 콜백을 해줄 거야. 함수로 알림을 해줄 거야. 야, 너네 둘 충돌했어? 라고 알림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충돌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오브젝트들 아닙니까? 우리 씬에는 오브젝트들이 존재하고, 오브젝트들은 다 각자 역할이 있죠. 실제 객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애는 미사일 오브젝트고, 어떤 애는 몬스터 오브젝트고, 어떤 애는 플레이 오브젝트고, 다 오브젝트를 파생시켜서 클래스들을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이런 오브젝트들이 서로 간에 충돌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오브젝트 쪽에서 충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겠냐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브젝트에서 이제 충돌 기능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오브젝트는 충돌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씬에 앞으로 표현되는 모든 애들은 다 오브젝트야. 그러니까 오브젝트로부터 파생을 시킬 거야. 근데 충돌이 필요 없는 오브젝트? 그냥 배경 같은 오브젝트, 백그라운드 역할을 할 오브젝트. 또는 여러분 이제 UI들도 있어야겠죠, 오브젝트 중에. 그래, UI 같은 애들. 여러분 캐릭터가 지나가다가 UI랑 부딪힌다는 게좀 말이 돼요? 여기 이제 캐릭터 HP 뭐 하트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 캐릭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 피통이랑 부딪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자, 화면에 이렇게 표시는 될 건데, 이런 애들도 다 하나하나가 오브젝트일 거야, 그지? 이런 애들 다 오브젝트인데, 충돌이 필요 없는 애도 있고, 필요한 애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상속이라는 설계를 통해서 디자인을 한다면은, 일단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충돌이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묶자. 자, 오브젝트가 있고요. 충돌을 사용할 콜라이더 오브젝트를 만들어. 여기서 또 파생을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충돌을 사용하지 않을 UI 오브젝트는 충돌을 사용하지 않는 논 콜라이더 오브젝트에서 또 파생해서 UI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 큰 줄기를 나누는 거지, 설계 흐름을. 충돌 필요한 애들 중에서는 또 이제 어떻게 어떻게 나뉘고 또 공통 분모가 묶여서 또 파생돼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실제 사용할 객체 클래스 타입들이겠죠? 객체 생성을 할수 있는. 자, 근데 이런 식의 상속을 기반으로 한 이런 객체 설계는요, 클래스들 설계는 저도 이제 예전부터 저런 설계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확장성이 많이 떨어져요. 구조의 확장성. 왜냐면, 모든 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 왜냐면, 기획이라는 건 중도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지 새로운 구조가 추가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처음부터 모든 게다 정해져 있고, 절대 바뀌지 않을 픽스가 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좋겠지. 근데 언제나 일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 그럼 결과적으로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는 구조적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충돌체를 사용하는 물체들을 묶어서 여기서 파생해서 구조를 설계했는데, 충돌체가 필요 없는 애들 중에 얘만 특별하게 충돌 기능이 필요해. 얘만. 그럼 애초에 이쪽 상속 구조가 잘못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말이 맞아. 이렇게 묶는 게 말이 돼. 얘도 이쪽 분류에 속해. 그래서 이쪽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이쪽 계층에서 모두가 콜라이더를 안 쓰는 건 아니었던 거야. 아, 얘는 근데, 우리 게임이 되게 특이하게, 얘만 독특하게 충돌이 가능했으면 좋겠는데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럼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이렇게 설계를 하다가. 아니, 그럼 다 바꿔야 돼요. 그거 하려면 다 바꿔야 돼요. 말하면서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안 된다고 하겠죠. 그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 아, 그거 하려면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아, 다 바꿔야 돼서 안 돼요. 근데 사실 되거든? 사실 되는데 이제 굉장히 좀 난리가 나고 귀찮아지고 작업량이 많아질 뿐인 거지. 자,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구조가 아니라 좀더 확장성 있는 구조를 택했다면은 문제가 없었겠죠. 상속을 그래서 안 쓰냐? 아니야, 상속을 쓰진 않아.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속을 통해서 모든 오브젝트 설계를 오로지 상속으로만 하는 거는 이렇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의 오브젝트의 상속의 어떤 그 계층 높이가 그렇게 깊어서는 안 돼. 내가 생각했을 때. 상속을 막 상속받은 그걸 상속받은 뭐 이렇게 막 끝도 없이 타고 갈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무 형태로 설계를 하는 거는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그 상속은 최소화하고 이런 확장성 있는 구조들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이제 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컴포넌트 기반 구조예요. 컴포넌트 기반 구조. 부품 기반이에요, 부품. 그러니까 생각을 좀 전환을 하는 거야. 내가 코드를 재사용하면서 부모의 기능을 가진 자식 객체를 만드는 게 바로 상속이라면, 상속을 쓰긴 쓰는데, 예를 들어, 이런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건 앞으로 상속해서 파생되는 모든 클래스들한테 다 동일해. 누군 이게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애를 묶고 없을 수 있는 애를 묶어봤자 또 예외가 생길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봤자 이걸 다 커버할 수 있을 순 없다고. 그래서 저런 부품 요소에 해당하는 애들을 상속 과정 속에서 특정 상속 그룹군으로 묶을 게 아니라 이런 멤버를 그냥 항상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있으면 활성화시키고 필요 없는 애들은 비활성화시키는 개념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부품을 마치 탈부착하듯이 필요해? 그럼 부품을 추가해 주는 거야. 필요 없어? 그러면 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클래스의 최상위 부모가 오브젝트죠? 우리 최상위 부모 클래스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돌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 따라서 충돌이라는 기능 자체를 완전 별도의 클래스로 부품으로 컴포넌트를 따로 만듭니다. 충돌 기능을 완전히 별개로 선언을 하는 거야. 앞으로 오브젝트에 추가해줄 컴포넌트들은 여기다가 따로 모아볼게요. 충돌체라는 컴포넌트입니다. 충돌체. 자, 이 녀석은 오브젝트에 부착돼서 충돌을 할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줄 거예요. 콜라이더. 아직 뭐 클래스 설계는 더 디테일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런 콜라이더라는 클래스는 오브젝트, 가장 최상위 부모의 멤버로 이렇게 포인터 타입으로 추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오브젝트들은 다 이걸 멤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포인터잖아. 그럼 저게 널 포인터면은 해당 객체는 충돌체가 필요 없다는 소리죠.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충돌체 하나를 동적을당해서 자기가 들고 있으면 되죠. 필요한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콜라이더를 사용하는 오브젝트를 또 상속을 파생시켜서 막 그렇게 묶을 필요가 없지. 필요하면 가지고 있고, 필요 없으면 안 가지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충돌체 필요한 오브젝트들은 자체적으로 충돌체 생성함수 호출해주면은 충돌체 하나를 가지게 할 겁니다. 필요한 애들은 요 함수 호출해서 충돌체를 가지면 되겠죠?
당연히 오브젝트 나중에 지워질 때 자기가 콜라이더를 가지고 있었다면 해제해줘야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자, 플레이 오브젝트는 충돌체를 가질 거야. 가질 거기 때문에 플레이 오브젝트는 처음에 여기서 동작 활동해서 생성자 호출됐을 때 크리에이트 콜라이더 호출해서 충돌체 하나를 가질 겁니다. 몬스터나 이런 애들도 충돌체를 가질 겁니다. 얘네를 충돌체가 필요한 오브젝트니까. 총알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랑 충돌을 해야 될거 아니야. 자, 여기 충돌체 필요한 애들은 이렇게 충돌체를 미리 생성을 시켜 놓습니다. 생성자에서 하나씩 들고 있게 할 거야. 자, 근데 앞으로 충돌체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오브젝트에 달라붙어서 그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의 어떤 영역을 검사할 거야. 그러려면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 콜라이더도 같이 어떻게 해야 돼? 오브젝트를. 오브젝트가 이동했는데 오브젝트가 충돌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따라와야 될거 아니야? 응? 자, 그래서 콜라이더는 오브젝트를 따라가야 되는데 정작 콜라이더는 오브젝트를 알아 몰라, 지금. 오브젝트는 자기가 생성시킨 콜라이더의 주소를 들고 있지만 콜라이더는 오브젝트를 모르잖아. 어떻게 따라다닐 거야? 자기가 누구 소속인 줄 알고. 그러니까 얘가 오브젝트를 알아야겠다라는 게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따라다녀야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쪽에서 크리에이트 콜라이더 해주면 하나 생성시키고 여기에 M_bar 여기에다가 디스를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오브젝트는 자기 자신의 주소를 콜라이더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쌍방 연결한 거죠. 쌍방으로. 그리고 오브젝트가 이렇게 업데이트 한번 돌고 나면은 오브젝트가 이렇게 업데이트 한번 돌고 나면은 저 충돌체도 업데이트를 돌아야겠죠. 저 충돌체도 업데이트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저거는 내부적으로 돌아야 되는 거잖아. 로직이 아니라. 보통 이제 내가 플레이어가 어떻게 동작할지 업데이트 코드에서 키 누르면 이동시키겠다라고 플레이어 업데이트 함수를 만들어 놨죠. 그럼 이게 지금 신 매니저, 지금 코어부터 출발해서 우리 구조가 코어에서 신 매니저에 업데이트 주면 신 매니저가 현재 씬에 업데이트를 주고 그 다음에 현재 씬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업데이트 돌면서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업데이트 매 프레임마다 갱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번 DT라는 시간만큼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 이게 누적돼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물체들이 자기 할 일들을 계속하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저 충돌체가 플레이어를 따라가는 거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항상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직접 구현해야 되는 업데이트 말고, 지금 우리 이 엔진 구조상에서 매 프레임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그것을 직접 관리하진 않더라도 항상 처리돼야 되는 부분들. 그런 애들을 따로 모아서 업데이트 함수를 따로 만들게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업데이트야. 즉, 내가 만드는 이 컨텐츠라는 거는 각 오브젝트들의 업데이트가 바로 게임의 컨텐츠예요.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내가 코딩을 하는 거잖아. 근데 내부적으로 콜라이더는 항상 오브젝트를 따라다녀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작업들이죠. 그런 작업들을 따로 처리해주는 업데이트 시점을 따로 만들겠다고. 좀 뉘앙스가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애들만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시점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 매니저에서는 업데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씬을 최종 업데이트라는 거 하나 더 추가할게요. 최종 업데이트. 최종 업데이트. 아직 이런 게 씬에 없죠? 그럼 씬에서는 자, 오브젝트들의 업데이트, 오브젝트들의 이번 프레임의 갱신, 할 일들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마무리 작업 업데이트라고 하시면 돼요.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해주는. 모든 걸 마무리 쳐주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어떤 이 시점에 내가 뭐 오브젝트가 파이널 업데이트 때는 이동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내가 이제 오브젝트를 조작하고 하는 것들을 업데이트 코드에 배치하는 거고, 파이널 업데이트 시점은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움직이고 했던 것들을 이제 마무리해서 확정 짓는 역할을 해주는 작업을 마무리 쳐주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번 프레임에 렌더가 진행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파이널 업데이트 때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 충돌체가 플레이어를 따라가게 하는 일.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분명 업데이트 코드에서 그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었을 거 아니야. 그럼 오브젝트들의 위치가 변경됐을 거고, 그 기점으로 충돌체는 그 오브젝트의 충돌체로서 역할을 해서 그 오브젝트 주변을 검사해야 되니까 오브젝트를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일을 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파이널 업데이트에서는 모든 오브젝트들의 파이널 업데이트 호출해 줄 겁니다. 그럼 모든 오브젝트들은 파이널 업데이트라는 시점이 있는 거죠, 또. 자, 근데 이 파이널 업데이트도 부모 쪽에 구현되어 있는 함수인데 자식이 오버라이딩 할수 있죠, 플레이어에서. 플레이어에서 파이널 업데이트 오버라이딩 하면은 플레이어 객체가 파이널 업데이트 시점에 여기로 들어오겠죠. 오브젝트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나는 지금 이거 자식이 오버라이딩 할수 없게 방어해야 돼. 왜냐면 오브젝트, 부모 쪽에 파이널 업데이트가 호출돼서 여기서 콜라이더를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if, 나 콜라이더 가지고 있네? 그럼 콜라이더한테 파이널 업데이트 호출해 줄 거야. 콜라이더가 바로 여기서 하는 일이 자기 소유 오브젝트를 쫓아다니는 일이야. 근데 자식이 이거를 오버라이딩을 해버리면 자식 쪽에 호출돼서 플레이어가 업데이트도 있는데 파이널 업데이트도 있네? 그럼 요것도 오버라이딩 받아서 여기다가 작업을 처리해 놓으면 내가 생각했던 부모 쪽 여기가 실행이 안 되겠죠. 그죠? 이 함수는 자식 객체들 보고 오버라이딩을 해서 쓰라는 함수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상 함수로 뒀어 안 뒀어? 파이널 업데이트를 가상 함수로 안 뒀죠. 모든 오브젝트들이 어차피 부모 포인터로 씬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저게 가상 함수가 아닌 이상 자식이 아무리 오버라이딩 했어도 자식 쪽에 호출이 안 되고 부모 포인터니까 부모 쪽만 호출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자식 클래스 쪽에서 저거 오버라이딩 해봤자 자기 쪽이 호출이 안 되죠? 다형성이 실행이 되지 않죠? 가상 함수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거나 오버라이딩은 되는 거죠. 부모 포인터로서가 아니라 플레이어 객체로서 호출하면 자식 쪽이 원래는 호출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버라이딩이었죠. 자식 쪽 기능이 부모를 대체하는 거. 근데 부모 포인터로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부모 포인터 타입으로 호출하면 부모 쪽이 호출되는 거지. 어쨌거나 오버라이딩 자체가 막아진 건 아니라고.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다루긴 했는데 더 근본적인 정말 약간 한10% 모자라. 왜냐면 자식 클래스를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설계 원칙을 모를 경우 파이널 업데이트 오버라이딩 받을 수 있네? 오버라이딩 했는데 왜내 쪽이 호출 안 되지? 하면서 막 파이널 업데이트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의도를 모를 경우.
오버라이딩 했는데 왜내 쪽이 호출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애초에 파이널 업데이트를 자식들은 아예 구현조차 못하게 막아버려야 되지 않아? 부모 쪽 것만 실행되게? 그래서 아예 그냥 가상 함수로 두고 여기에 이제 파이널 키워드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러면 여기서 구현한 게 마지막이란 소리야. 더 이상 자식 쪽에서 더 아래쪽 클래스에서 이 함수를 오버라이딩 자체를 하는 걸 아예 금지시키는 거야. 여기까지가 마무리다라고 딱 치는 거지. 그 아래론 더 오버라이딩을 할수 없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로지 오브젝트 쪽의 파이널 업데이트 기능만 동작할 수 있게. 그럼 이제 플레이하고 파이널 업데이트로 오버라이딩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뜨죠. 부모 쪽에서 저 함수를 파이널로 지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아래쪽에서는 더 이상 재정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요. 아예 못하게 막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자, 어떤 상황에서 파이널이라는 키워드 쓰시는지 알겠어요? 이 하위 아래로는 더 이상 오버라이딩 할수 없게 할 때. 자, 그래서 파이널 업데이트에서는 오브젝트가 만약에 충돌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충돌체도 파이널 업데이트로 호출해 줄 거고, 충돌체에서도 파이널 업데이트를 구현해 놨어야겠죠. 여기에서 바로 이제 오브젝트의 위치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나는 물체들의 동작을 업데이트 코드에서 정의를 할 거예요. 업데이트에서. 그럼 모든 물체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어떤 오브젝트들은 충돌체를 보유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럼 파이널 업데이트 시점에 이 충돌체들이 오브젝트 위치로 따라갈 수 있게 마무리 지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리고 렌더링 되기 때문에 내 눈에서는 오브젝트와 충돌체가 분리된 느낌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지. 항상 오브젝트에 충돌체가 달려있는 걸로 보일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언제나 충돌체는 오브젝트와 함께 움직이는 걸로 보일 거라고. 파이널 업데이트 시점이 뭔지 알겠죠? 내부적인 작업 마무리하는 시점이라는 말이. 필요한 필수적인 작업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이제 충돌체는 어떤 멤버를 가져야 되며, 어떻게 오브젝트를 따라간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충돌체에 대한 설계를 좀 추가를 할게요.